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7장 부르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 새벽의 제단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일깨워 첫 시간 입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의 제단을 쌓는 종들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제 오늘 성전에 보면 제자들은 성전의 화려함만을 보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의 종말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제자들이 당할 환난을 예고하시면서 인내하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제자들은 화려한 성전 외관에 감탄하지만 예수님은 썩어 냄새나는 성전의 속사정을 들여다보십니다. 건축의 조예가 많던 헤롯 왕이 46년에 걸쳐 완공한 그 성전은 매우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외관과는 달리 기득권 세력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강도의 굴혈로 전락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 파괴를 예고하시고 성전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외형에 미혹되는 눈뜬 맹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부패한 실상을 내다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춰야 합니다. 성전 파괴가 세상의 끝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대를 선언했지만 그것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성전 파괴라고 하는 초유의 사건에도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 시대의 끝은 새 시대의 시작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 시대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2000년이 흘렀어도 주님의 재림은 아직 미래에 있고 세상의 끝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징조를 계산하기보다는 언제든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재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전쟁과 분쟁, 사랑의 실종, 이러한 것들이 재난의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러한 세상을 끝내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있어도 아직 세상의 끝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산고의 고통을 견딘 산모가 해산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세상 끝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올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을 당장 끝내지 않고 두고 보시는 이유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럴수록 믿음의 인내로 이기는 가운데 주님의 뜻만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사 주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끝내는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때에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의 뜻만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시사 믿음의 인내로 오늘 한날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2장 부르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은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는 이들의 가정엔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이들의 가정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십니다. 또 각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고난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고 있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한날 하늘과 땅에 복을 주시고 우리 또한 그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의 인내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